헬로. 아니 그 여성이시잖아요. 이게 여성으로 팔 씨름하는 게 되게 우리나라에서 낯선데, 예,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? 팔 씨름은 재밌어요. 친구끼리 하는 것도 재밌고요.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지는 거, 다치는 거예요. 어, 그 진짜 다친 적도 있잖아요. 부러졌어요. 예. 예, 아 왼쪽. 네. 이거 다쳤는데도 재밌어요. 당연하죠. 아, 계속 하실 거예요? 네. 아, 오른팔도 다치면 어떡해요? 할 거예요. 아, 그래도? 예, 아, 좋습니다. 네, 화이팅! 아, 화이팅! 네. 땡큐. 이번에 우리 관장님 왜 대회 나가는데 I am confident that he's going to win. 아, 한국말로 우승할 거 우승할 것 같아요? 네, 우승할 것 같아요. You're sure? Yes, 100%. 어, 100%? 네. 몇 년 동안 reigning champion이었잖아요. 최고예요. 네, 우리 백성열 관장님 응원 한마디. 오케이, okay. 백성열 쌤 화이팅! 화이팅! 회원님, 어떻게 이번에 백 관장님 네. 예상하시는 바가 있으세요? 제가 지금까지 백 관장님을 본 바로는 하루가 다르게 좀 세지고 계시고 이번 대회를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을 좀 찾으신 것 같아요. 제가 기존에 백성열 관장님한테 했던 그런 기술들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아마 국내 최초로 시니어 부분에서 우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. 선생님, 그 아시아 대회에서 한국인이 1등하는 게 그 어떤 의미예요? 아직 시니어 부분에서는 세계대회나 아시아 부분 대회에서 1위를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백선열 관장님이 이번 아시아 대회 시니어에서 우승을 하시면 국내 최초 우승자가 되지 않을까. 예. 그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.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한국 팔 씨름을 아시아 혹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좋습니다. 네. 관장님 응원 한번 해주세요. 네, 우리 백선열 관장님 화이팅! 옥타파스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관장님 제가 오늘 저희 관원분들 인터뷰 쭉 해보니까 다들 반응이 엄청 긍정적이더라고요. 네. 일단 입상은 무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몰골이 지금 일하고 땀 많이 흘리고 일해갖고 나 맨날 이런 모습만 나온다고 와이프가 싫어하더라고. 네. 좀 잘 좀 꾸미고 다니지게 뭐냐고. 네. 이렇게 생긴 거라 본연의 모습이니까. 아시아 대회를 너무 완만하게 보는 건가? 나를 좋게 보는 건가? 사실은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카자흐라든지 러시아 쪽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참가를 하는지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 내 스스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손을 꼽을 정도로 지금 센 것 같거든. 예.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좀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이제 경험상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. 그쵸. 자신이 괜히 많았을 때 되게 위험해서 겸손해지려고 진짜 냉정하게 이거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애들 진짜 세고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약물을 사용하는 선수들도 꽤 많아요. 그러니까 힘으로 그 친구들을 이기려고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을 더 살려서 그런 방향을 좀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 지금 한 이제 며칠 남았죠? 대회까지? 이제 수요일에 출국이니까 15일에 출국이니까 뭐 출국까지 한 4일? 이번에 몇 킬로급으로 나가시는 거예요? 마이너스 95킬로. 마이너스 95. 이제 월요일까지 97킬로 정도 맞춰놓고 네네. 전날 수분 빼서 그렇게 개체하고 다시 100킬로 리바운딩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대회 끝나고 또 얼마 뒤에 저희 또 주민경 선수랑 대회 치르시는 걸로 아는데 네네. 예, 어떻게 그게 회복이 잘 되실까요? 그 사이에? 뭐 큰 무리 없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이번에 민경이가 아주 자신 있게 인터뷰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도 이번에는 좀 자신 있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그죠? 재밌을 거예요. 그동안 해오신 그 기간이 짧지 않은데 이게 아직도 더 배우시고 또 이렇게 훈련하실 때 부분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. 팔씨름이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인생이 뭐 배우고 뭔가 알아가고 그러는 게 끝이 없잖아요. 시련도 있고 기쁨도 있고 팔씨름은 그 축소판인 것 같아요. 내가 20년을 했는데도 지금도 새로이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것만이 이제 진짜 국제무대에 나갔을 때 그 해외 선수들을 상대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
같아요. 화이팅입니다. 아무튼 응원해주시는 분들 네. 제 유튜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지금 제가 한국 1위가 아닌데도 좀 응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한편으로 기쁘고 또 이번 대회 앞두고도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되는 건 사실이에요.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.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도록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